매진현 후보님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이 떨리네요. 먼저 이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, 그리고 또 강원동지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지난 2018년도 7회 지방선거에서 당이 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낙선이 됐는데, 4년 동안 절치부심 노력했습니다. 오늘 이 공천 결과를 가지고 저희 같이 경쟁했던 네 분의 훌륭하신 예비 후보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보수파의 살아있는 모습을 포천에서 꼭 보여주겠습니다. 그 지방권력 찾아오고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말로 포천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걸 다시 한 번만 간추려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. 예,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공약은 말씀드릴 수 없고,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15만 시민이, 현재 15만 시민이 45 있는데, 모든 불편사항 이런 것부터 우선 꼭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거대하게 신도시를 건설하겠다, 또 공항을 건설하겠다, 이러한 거대한 공약보다는 정말 시민이 살면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그러한 공약부터 우선 처리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. 시민 여러분, 믿고 저를 성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같이 시장 후보로 나선 후보님들한테 뭐 낙선을 하셨는데, 그분들은 그분들한테도 유료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우리 아주 치열하게, 그렇지만 또 깨끗하게 경쟁을 했던 네 분의 예비 후보님들, 정말 제가 최종 공천권자로 결정을 됐습니다만은, 그분들의 생각하신 모든 공약이라든가 시민들을 향한 그러한 그 진정한 마음, 이런 것들을 무엇이 제가 같이 담아서 포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분의 예비 후보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별도로 드릴 말씀은 또 없나요? 네네.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다짐을 합니다. 우리 포천이 30년 지방자치가 된 이래 정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이제부터 포천의 변화, 포천이 확 바뀔 것입니다. 정말 이 100여 년 믿고 성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